다들 내가 이제 선택해서 데이트권을 소진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더라고. 혹시 오해하고 있을까 봐 그냥 어떻게 내가 할게요. 오해하는 거 싫어요? 싫죠. 오해하는 거 왜? 오해는 싫어. 오해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? 네, 이번엔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할게요. 네. 마지막 게임은 2인 삼각 달리기예요. 저쪽이 스타트고 여기가 피닛이라서 저쪽 가셔서. 스달리는? 오, 어렵겠다, 이거. 그러면은 중간 먼저. 쉽네. 아이고, 그리고 스프링이라서 편하다.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좀 끼고. 시작. 아, 이건 스킨십이. 저거는 넘어져도 나쁘지 않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근데 저 키체 설렌다. 엄청 잘 어울려. 너무 바보 같아.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. 떨릴 정도로. 갔다 오는 거예요? 아니요, 여기가 그냥 끝입니다. 중간 먼저. 2번 먼저. 중간 먼저. 우리 근데 날이 나리가 날이 들고 안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면 저희가 좀 뒤에서 시작할게요. 아,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대신 우리 그러면 자비 없이 전부 다 할 거야. 감사합니다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배려를 해주네. 나리를 챙겼어.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! 크롬이 벌써 드름드름. 시작!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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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의 끌려왔어. 나 거의 끌려왔어. 나 마지막 너무 힘들었어. 다 이겼어. 왜 뒤에서 한다고? 종범 씨는 잡이 너무 많은데요? 네, 결과 누가 1등이지?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압도적으로 1등하셨습니다. 압도적 1등. 수고했어.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아유, 이뻐라. 우린 팀 했으니까 따로 할까? 그래? 한 번씩 더 알아볼 수 있는. 데이트 안 해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요. 아니, 그거 나중에 좋네요. 그래, 나중에. 아니,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꾸 어필하니까. 삐지고 쏙. 아니. 왜 그래? 왜 그래? 섬세한 친구인데. 아니. 아니,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. 그래, 지금 둘이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것도 사랑 싸움 같은 거야. 마루치는 뭘 위해 달린 거죠? 그러니까, 진짜 뭘 위해.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이랑 가고 싶으시면 다른 분 선택하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. 아니, 그건 모르죠. 그건 모르지. 다른 분이랑 가고 싶으면 다른 분이랑 해요. 좀 괜찮으시죠? 오케이. 다른 사람한테 서운해할 게 없기? 아, 오케이. 오케이. 물론이지. 오케이. 당연히 서로 할 줄 알았어요. 다른 분 만났는데 알아가는데 써보고 싶다는 그 의중을 내비친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아쉬웠어. 너무 서러워졌다 눈빛이. 그 둘이 계속 시그널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마루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삐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저기 갈까요? 문자 왔어요. 나리의 픽? 첫 데이트 상대 골랐던 거? 먼저 좀 가시죠. 따로. 아, 알겠어. 네. 이거. 짐을 줘. 아, 오케이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리는 아... 이걸 이제 쓰는 거구나. 나리의 픽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. 전 데이트 가시는 줄 알았어요. 누구요? 지금 마루님이랑. 마루님 좀... 데이트 가세요. 아 선택했어요? 오케이. 그래서 쫓겨났어요 저 차에서. 이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? 다 끝나고 이제 뒤에 이제 나가시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찍었구나. 그때 알았죠. 아, 나 영화 보고 싶다. 오프닝을 그걸로 하고. 영화 보고 싶다. 야, 뒤에 탄 사람 뚜껑 열어놓으면 저럴 때 더 짜증난다고. 아유, 못 돌아가요. 아니, 지금 마루 씨가 민채 씨를 선택해서 데이트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. 아, 파국인데? 야, 너무 드라마처럼. 집이다! 가자, 가자. 원주 씨, 너 마음이 변할까?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. 안 불편해? 네, 괜찮아요. 오, 오, 유. 매너 손. 나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? 귀여워. 일어났다 잤다가 손에 올라갔다가 말았다. 사소한 배려들이 있더라고요. 좀 약간 세심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어른스러움 좀 그런 느낌이 있어. 마루 씨가 너무 섬세하고 스윗하다. 자꾸 쳐다봐. 그 김아중 닮았어. 그 얘기 들어봤지. 오 맞아요. 너랑 되게 닮았어. 맞아요. 아 맞아 맞아. How can I find another one like you? 이것도 잘라줄게. 아 좋아요. 많이 먹어. 음식 아닌데.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? 나 반년에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. 나랑 비슷하네 엄청.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쁘고 사겨. 근데 성격이 별로면 그냥저냥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쁜데 뭔가 성격이 안 맞으려면 더 마음이 맞아. 맞아. 하지. 맞아. 진짜 너무 느끼는 거는 가치관이 맞아야 돼. 맞아. 응. 연애 어려워. 맞아. 어 진짜 공감. 공감대가 있어? 근데 너무 좋아서 시간을 낼 정도로 내가 누군가한테 몰입하면 그 연애는 항상 잘 안 됐어. 부담스러워서 그럴 때도 있고. 그게 요즘 좀 드는 고민 포인트인 것 같아. 은주 씨 생각하면서 한 말 같지 않아? 맞아요. 나는 열을 해주고 싶은데 좀만 참자, 7만 해주자. 약간 계산.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돼. 단순한 사유는 못해. 끝이 어려. 편한 동생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, 그쵸?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느낌이 있는데 모르지 또. 좋겠다. 왔어. 가시 은주 민채가 같은 방 아니야? 네. 하필 또. 맛있는 거 사왔어. 뭐 엄청 많네? 땡큐. 근데 데이트를 편의점에서 한 거 아니지? 그건 아니죠. 농담이고. 이거 두고두고 먹으면 되겠다. 기분 안 좋아. 어땠어? 어떤 이야기 했어?
재밌었어. 신경이 안 쓰였어, 주변이. 친구랑 카페 가서 한 시간 반 수다 떠는 느낌? 티타카가 좀 잘 되나 보다. 계속. 그래서 궁금해. 친밀감이 생기긴 했어. 그 친밀감이 친해졌구나 한마디로. 친해진 게 막 그냥 친구처럼 친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거 많이 알아서 궁금한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. 다른 남성분도 조금 민트 씨한테 좀 호기심이 생긴 것 같은데요. 네, 이러면 남자들은 솔직히 같이 궁금해지죠. 그렇죠. 궁금하긴 하죠. 잘 모르니까 또 민채 씨를. 여자들도 그럴걸요, 저렇게 얘기하면. 진짜? 이러면서. 오늘 좀 데이트를 하고 지금 약간 혼란 상태예요, 아니면은. 아, 은준 나랑 게임을 했잖아요. 둘이 뭐 회피하게 게임을 했어. 또 회피하게 우승했어. 근데 이제 표가 두 개잖아. 데이트권이 두 개잖아. 그렇죠. 여자나 남자나. 나 당연히 안 해봐서 난 데이트 같이 하고 싶었는데? 은준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. 그 운동회 때 파트너 한 게 곧 데이트 아니냐. 우리 둘이 뭐 같이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뭐 각자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한테 쓴 게 어떠냐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. 각자 하면 두 번이고 각 따로 하면 못 하고. 우린 팀 했으니까 따로 할까? 응.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이랑 가고 싶으시면 다른 분 선택하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저런 남자는 테스트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. 아니, 그건 모르죠. 그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어.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. 아, 내일은 어떡하지? 내일 데이트 누구한테 써야 되지? 오늘 쓴 거 아니야? 아니요. 오늘 그거 쓴 거 아니에요. 아, 너가 쓴 게 아니었어? 그렇게 썼다고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. 난 너가 쓴 건 줄 알았어. 아, 제가 민채가 궁금해서. 민채 강아지가 나를 픽했대. 그거였어. 그거였어. 다들 모르고 있었구나. 아, 맞아. 그러네. 은주 씨는 근데 형이 그거를 사용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. 데이트. 그래요? 네. 아, 그치. 왜냐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오늘 내가 입장에서는 풀어야 되겠는데? 갈 이유가 그거밖에 없으니까. 아, 그래? 그래서.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? 네, 진짜. 아, 그렇게. 지금 피곤해요? 아니, 할 말이 있어서. 그렇지. 좀 풀어. 다들 내가 이제 선택해서 데이트권을 소진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더라고. 혹시 오해하고 있을까 봐 그냥 어떻게 할게요. 내가 오해하는 거 싫어요? 싫죠. 오해하는 거 왜? 오해는 싫어. 오해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. 그 오해 없이. 이거 봐요. 아? 야. 은주 씨 바로 표정 풀어진 거 봐. 그러니까. 아까 그 표정이랑 지금 표정이랑 이렇게 따서 붙여놓고 싶어. 오해 없이 명확하게. 아, 근데 나도 궁금했던 게 이게 당연히 나는 우리 둘이 쓸 줄 알았는데. 왜 당연히 둘이 쓸 줄 알았죠? 그냥 뭐 같이 탄 거니까 같이 그냥 그런 건가 싶었죠. 같이 탔다고 근데 꼭 둘이 쓰라는 방법 없잖아요. 그건 없지.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줄 알았지. 왜지? 답답해. 고구마 먹은 것 같아. 그랬어. 계속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그쵸? 거야. 겁이 많아. 조금 많이 표현해줘야 마음이 열리는 스타일인 거 아니야, 은주 씨가. 그런 거. 나도 다시 한번 나루 씨를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.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지금 한 번 더 가볼까? 가볼까? 알겠어. 네. 그랬죠. 아, 나 마루 씨 너무 좋아. 그러니까 명확하지. 사람 안 헷갈리게 하는 스타일.
아, 그래, 저 두 사람 결국 서로한테 쓰기로 한 거네요. 어, 마루 셰프님. 자꾸 직업 셰프 같아. 어, 뭐야. 본인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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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타면 돼요. 언니 빠방이 탈까요? 빠방이 언니 하이 일러주세요. 언니 한숨 자. 멀리 갈 거야. 애기 아 운전을 안 하는구나. 꽤 멀리 가나 보네요. 특별한 장소라. 의성이 이렇게 밑에 있었구나. 야, 근데 단둘이 가서 시간 보내는 것도 데이트인데. 맞아. 워낙 가는 시간이 기니까. 맞아. 얘기 진짜 많이 하겠다. 의성 멀리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야. 저 단둘이 차에 뭐 단둘은 아니지만. 아 우리도 조금만 눈 붙일까요? 어? 어 뭐야? 너무 졸린가 봐. 먼저 챙겨주는 거야. 잤어요 좀? 어 어떡해. 와와. 어 근데 이거 센데 좀. 됐어, 이거 세, 세져 이거. 그리고 은주 씨도 그 손길을 안 놀래고 되게 자연스럽게 오래된 연인 같아. 맞아 맞아 응. 방금. 다 왔다. 예. 언니야 다 왔어요. 아이 귀여워. 이빨 봐. 가자. 옳지. 가자 가자. 문이 앉아. 앉아 앉아. 옳지. 이렇게 됐네요. 하고 문이 소리 아, 한번 뽁뽁이구나. 내고. 신났어. 아이자 아이자. 못 보던 모습인데요? 어 그래요? 평상시 되게 의젓하고 이런데 놀이할 때는 완전 애네. 어 좋아해요 엄청. 봉이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서 여기 엄청 장난감 많은 것 같아요. 봉이가 좋아하는 거. 봉아. 아, 갑니다. 신나, 신나. 봉아. 어느 배? 어느 배? 어느 배? 어, 두 개 다. 두 개 다? 지꾸러기 두 개 다 물었어요. 다 귀여워. 두 개 다 물었어. 어떻게 두 개 다 물었어. 예뻐. 다 놀았어, 누나? 분명히 충분히 논 것 같은데. 엄마 가야지? 나도 가야지. 엄마 따라 나 간다. 갈까? 응, 가자. 가자. 근데 너무 귀엽다. 어떡하네. 아, 근데 오늘 너무 뭔가 뭉실뭉실하다. 뭉실뭉실. I keep on dreaming. I keep on searching. I need somewhere now. I've been down a little bit too long. 아 뭐야 마루 씨 뭐 했어?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? 네. 미리 준비를 해놨죠. 진짜 맛있겠다. 뭉이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아직 간이 안 돼 있으니까 뭉이 거는 따로 빼놓고. 근데 우리 호칭을 확실히 좀 하면 안 돼요. 왔다 갔다 반말이랑 섞어가고 있는데. 호칭? 난 편하게 하고 싶은데. 반말? 네. 근데 원래 좀 친해지려면 반말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? 좋을 것 같아서. 오케이. 알겠어. 그래. 어머! 우! 영원을 세는 듯 기다렸던
무이콘은 일단 내 접시에 쭉 잘라서 여기 올리게. 와, 소고기 먼저 먹었어. 와. 하루를 쪼개서 사랑을 받고 난 이렇게 좋아도 될까 싶을 만큼 좋아. 마루 향아 때문에 뭉이 호강하네. 뭉이가 너무 귀여워서 잘해줘야지. 강아지는 확실히 주인 닮아가. 응? 강아지는 주인 닮는다. 극찬. 뭉이가 데이트를 너무 잘 도와준다.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방에서? 하도 응. 걔네 밥을 챙기다 보니까 집에서 밥 챙겼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강주부였지. 걱정돼? 밥은 잘 먹고 있나? 우리는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. 아니 솔직히 안 궁금해. 뭐 하는지 사실. 아 진짜로? 어. 그 전에 데이트할 때는 우리 없으면 너무 더 재밌게 하오 할 것 같은데? 약간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안 궁금해. Girl, I love you. 오. 아. 루시가 굉장히 많이 기우네요 마루 씨한테. 확신이 생겼나 보다. 확신이야.